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쭉쭉쭉. 아, 시원하다. 한 번 더 쭉쭉쭉. 아, 시원하다.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엄마도 꿀잠, 꿀꿀꿀. 환상과 모험이 가득한 동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발! 호두까기 인형.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어요. 마린의 집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마리와 오빠 프리츠는 들뜬 마음으로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오빠, 올해는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기대되는걸?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로 드로셀마이어 아저씨예요.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드로셀마이어 아저씨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손재주가 좋은 드로셀마이어 아저씨는 늘 신기한 물건을 만들어 왔지요. 아저씨의 손에는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아저씨, 상자 안에 든 게 뭐예요? 상자를 열자 못생기고 머리가 커다란 나무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금단추가 달린 제복 차림에 다정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호두까기 인형이란다. 자, 이렇게 인형의 입을 벌리고 호두를 넣으면 호두 껍질을 와드득 깨준단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장난꾸러기 프리츠가 마리를 골려주려고 호두까기 인형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어디 호두나 한번 까먹어 볼까? 프리츠는 큰 호두를 인형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고 꽉 눌렀어요. 안 돼, 오빠! 호두까기 인형의 턱은 호두 껍데기와 함께 부서져 버렸어요. 불쌍한 내 호두까기 인형, 얼마나 아팠을까? 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으로 호두까기 인형의 턱을 꼭 묶어주었어요. 그러고는 거실의 장식장 안에 조심조심 세워두고 방에 올라가 잠이 들었어요. 댕, 댕, 댕. 괴종시계가 밤 12시를 알렸지요. 시끄러운 소리에 마리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무슨 소리지? 마리가 거실로 나가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뭐예요? 어디선가 둥둥 북소리가 울리더니
사방에서 생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7개나 달린 흉측한 생쥐 왕이 나타났어요. 공격 앞으로! 생쥐 왕이 외치자 수십 마리 쥐떼가 쉑쉑 찍찍 소리를 내며 우르르 달려들어 마리를 에워쌌어요. 마리는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렸어요. 바로 그때 놀랍게도 마리의 호두까기 인형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형들아, 모두 나와서 힘을 합쳐 싸우자! 찍찍찍찍찍찍찍!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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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들과 인형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하지만 덩치 큰 쥐들이 사납게 덤벼드니 인형들은 점점 뒤로 밀렸지요. 그러는 사이 생쥐 왕이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들었어요. 안 돼! 이 못된 생쥐야! 내 호두까기 인형한테서 떨어져! 마리가 급한 마음에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서 생쥐 왕에게 휙 던졌어요. 에잇! 그리고 마리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리가 눈을 떠보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침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생쥐 왕은요? 호두까기 인형은 괜찮나요? 마리,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가여운 우리 아기 무서운 꿈을 꾸었구나. 엄마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들의 전투를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며칠 뒤 드로셀마이어 아저씨가 호두까기 인형을 고쳐서 가져왔어요. 아저씨는 마리의 품에 호두까기 인형을 안겨주며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마리야, 호두까기 인형에 얽힌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단다. 한번 들어볼래? 네, 아저씨. 궁금해요. 옛날 옛날에 아주 조그만 왕국이 있었어. 어느 날 이 왕국의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벌였는데 글쎄 생쥐 여왕과 일곱 아들 쥐가 나타나 음식을 몽땅 먹어치운 거야. 화가 난 생쥐 여왕은 수리공에게 쥐덫을 잔뜩 만들라고 했지. 결국 생쥐 여왕을 뺀 쥐들 모두가 쥐덫에 걸려 죽었어. 생쥐 여왕은 아들 쥐를 모두 잃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 어디 두고 보자. 복수를 하고 말 테다. 얼마 뒤 왕국에 어여쁜 공주가 태어났는데 생쥐 여왕이 마법을 걸었어. 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얼굴로 펴내라. 수리수리 생쥐 꼬리, 얍! 생쥐 여왕은 갓 태어난 공주의 얼굴을 아주 흉측하게 바꿔놓았어. 왕은 쥐덫을 만든 수리공에게 소리쳤지. 모두 내 쥐덫 때문이니 가서 마법을 풀 방법을 찾아와라. 수리공은 용한 마법사를 찾아갔어.
공주의 마법은 수염을 깎은 적도 없고 장화를 신은 적도 없는 젊은이만이 풀어줄 수 있다네. 이 젊은이만이 대포를 쏴도 끄덕없는 단단한 크라카투 호두를 깰 수 있지. 수리공은 그 젊은이를 찾아 오랫동안 헤맸지만 헛수고였어. 늙고 지친 수리공은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수리공의 조카가 바로 그 젊은이가 아니겠니? 조카는 수염을 깎은 적도 없고 장화를 신은 적도 없었어. 조카는 수리공을 따라 왕국에 가서 크라카투 호두를 깨뜨리고 숨어있던 생쥐 여왕을 무찔렀어. 공주는 마법이 풀려 어여쁜 모습으로 변했지. 그런데 생쥐 여왕은 죽어가면서 조카에게 마법을 걸었어. 머리가 일곱 개인 내 아들이 복수를 할 것이다. 수리수리 생쥐꼬리 얍! 그러자 조카가 못생긴 호두까기 인형으로 변했어. 호두까기 인형이 생쥐 여왕의 마법을 풀려면 머리가 일곱 개인 생쥐 왕을 없애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가씨를 만나야 한단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이 가여워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밤 마리가 잠을 자는데 찍찍 찍찍 깜짝 놀라 잠이 깬 마리가 밖으로 나와보니 머리가 일곱 개 달린 생쥐 왕이 마리를 노려보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탕과 초콜릿을 내놓지 않으면 호두까기 인형을 물어뜯어 놓을 테다. 찍찍! 마리는 아끼는 사탕과 초콜릿을 생쥐 왕에게 몽땅 내주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생쥐 왕은 밤마다 마리를 찾아와 못 살게 굴었어요. 지쳐버린 마리가 호두까기 인형을 안고 울먹였어요. 생쥐 왕이 무서워. 하지만 널 위해서라면 다 참아낼 수 있어.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호두까기 인형이니까. 그 순간 호두까기 인형이 입을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 아가씨, 칼 한 자루만 구해주세요. 오늘 밤 제가 반드시 생쥐 왕을 없앨게요. 마리는 프리츠의 장난감 칼을 호두까기 인형에게 주었답니다. 마리는 밤이 깊도록 깨어서 기다렸어요. 마침내 괴종시계가 밤 12시를 알리자 거실에서 요란한 칼싸움이 시작되었지요. 챙챙, 우당탕퉁탕, 챙챙챙. 곧 생쥐 왕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마리는 무서워서 귀를 꼭 틀어막고 숨을 죽였어요. 잠시 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호두까기 인형.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젊고 씩씩한 청년이었어요. 손에는 생쥐 왕의 왕관이 들려 있었지요. 저는 생쥐 왕의 저주로 호두까기 인형이 되었던 그 젊은이에요. 사실은 왕자였답니다. 마리 아가씨 덕분에 생쥐 왕을 이길 수 있었어요. 마리는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감사의 표시로 아가씨를 제가 사는 멋진 곳으로 안내할게요. 호두까기 인형이었던 왕자는 옷장 속에 숨겨진 비밀 계단을 통해 마리를 인형 나라로 데려갔어요. 마리의 잠옷은 어느새 예쁜 드레스로 바뀌고 머리에는 반짝이는 왕관을 쓰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금빛 돌고래가 끄는 배를 타고 출렁이는 우유강을 건넜어요. 그러자 나무마다 달콤한 사탕이 주렁주렁 열리고 바삭한 과자로 장식된 과자성이 보였어요. 지붕마다 초콜릿이 덮인 과자 나라에 도착한 거예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마리는 왕자와 과자 나라 요정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즐겁게 놀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노는데 갑자기 마리의 몸이 둥실둥실 하늘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리야, 그만 일어나. 왜 늦잠이니? 마리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과자 나라도 드레스도 왕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리의 손에는 생쥐 왕의 왕관 일곱 개가 쥐어져 있었어요.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을 꼭 끌어안았어요. 내가 정말 꿈을 꾼 걸까? 마리의 가슴은 아직도 두근두근 뛰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꿈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알고 있지요? 마리에게 일어난 마법 같은 일을 말이에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은 독일의 작가 에른스트 호프만 원작의 호두까기 인형을 감자공주 이모가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호두까기 인형도 이제 졸려서 잠을 자고 싶대요. 우리 친구들도 편안하게 누워서 조용한 자장가를 들으며 코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지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힘들고 고되어도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우리 같이 토닥토닥 하면서 힘내보아요. 엄마 아빠 오늘도 귀한 사랑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따뜻하게 이불 잘 덮고 코 잘 자요. 이모랑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